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이 시작됩니다. 멘트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여기는 시험장 출발하는 위치가 아니고요. 시험장 출발하는 위치는 저쪽이 왼쪽에서 출발하는데, 공단 시험장에서 올려준 영상을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어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5m 가면 깜빡이를 꺼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니까 또 좌회전 깜빡이 켜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좌회전 켜고 또 바로 좌회전 켜고 해서 앞에 한번 정지하러 써있죠? 그럼 일시 정지 하시고, 그 다음 블럭걸 보고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충분히 안전해지면 진행합니다. 천천히. 15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방지 타고 부드럽게 넘으시고 일시 정지하시면서 블록홀 보시고 차 오는지 확인하시고 서행으로. 자,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500m 좌회전. 여기가 제한속도 50km 구간인지 40km 구간인지 시험 전에 꼭 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약 300m 앞. 300m 좌회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어린이 보호구역은 10km 초과를 안 봐주니까 50km를 넘으면 바로 실격되니까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자, 멈췄을 때는 꼭 중립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립 시에 차가 안 굴러간다고 브레이크 떼고 있으면 감점 먹습니다. 자, 브레이크 밟고 계시고, 꽉은 안 밟아도 뒤에 브레이크등, 앞차처럼 브레이크등이 들어올 정도만 밟아주시면 됩니다. 자, 좌회전 들어왔죠? 아직 기어 넣지 마시고, 앞차 움직임을 보시고, 자, 이제 기어 넣고 출발. 자, 횡단보도 신호등을 보시면 앞 신호등 바뀌는지 예측 가능합니다. 자,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1차로로 들어옵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50km 안 넘게 주의하시고.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미리 30m 진행하시고, 자, 우측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네, 다 들어오셨으면 깜빡이 꺼주시고, 마찬가지 계속 50km 구간입니다. 자, 앞에 신호 바뀌었고요. 앞차의 뒷바퀴가 보이게 정지 중립. 자, 기어 넣고 출발. 회전해요. 제한속도 70km 구간입니다. 자, 80km 넘으면 실격되고, 여기서 G속도가 나올 수 있어요. 6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또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앞에 전방의 교통상황이나 신호등에 따라서. 앞에 초록불 바뀌었고 중립은 안 넣어도 될 것 같네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60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5점짜리 항목입니다. 500m 우회전. 30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우측 안전 확인. 네.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죠? 우회전입니다. 자,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는데 이 차는 정지를 했네요. 중립 다시 켜놓고 요거 시험장에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일시정지 했다가 뒤에서 빵 하면 또 감점 먹을 수도 있으니까 왼쪽 좌측 깜빡이 켜시고 좌측으로 진로 변경입니다. 깜빡이 켜주셔야 돼요. 다 들어오셨으면 깜빡이 끄시고, 제한속도 60km 구간. 자,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30m 진행합니다.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500m 좌회전. 깜빡이 껐다가 다시 킵니다. 30m 진행. 자, 왼쪽 보시고, 진로 변경. 껐다 다시 켜야 됩니다.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출발. 신호등 확인하시고 핸들 조작에 주의하시고 500m 우회전. 불법 주행차들이 있으니까 진로 변경하는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되겠네요. 자, 횡단보도에 사람 없죠? 건너려 사람 없으면 진행 가능. 자, 300m 우회전. 자,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40km까지는 괜찮아요.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300m 위에 나왔고요. 횡단보도에 건드린 사람 없고.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앞에 전방에 우회전차가 있으니까 정지한 거고요. 기어 넣으시고 천천히 출발. 마찬가지 출발할 때 여기 횡단보도 사람 잘 보세요.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으로 안전 확인하고 네, 들어가시고 깜빡이 껐다 바로 켜세요. 자, 초록불에 진행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합니다. 자, 건드린 사람 없을 때 이렇게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건드린 사람 없기 때문에 정지할 필요 없어요. 있을 때만 정지입니다. 또 주변교통 방해에 감점 먹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시험 전에. 자,
계단속도 50km 구간 300m 우회전. 자, 앞에 불법 주차 있네요.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다시 커터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보시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 다시 켜시고. 우회전입니다. 자, 사람이 시켜야 당연히 정지죠, 그죠? 예. 멈추면 중립, 10초 걸릴 것 같으면 다시 기어놓고 출발. 여기 점선이 없으니까 깜빡이 안 켜야 되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가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지네.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500m 유턴.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킵니다. 자, 30m 진행했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깜빡이 끄고, 자, 전방에 빨간불이가 바뀔 수 있어 주의하시면서. 자, 미리 깜빡이 켜고 150m 유턴. 약 150m 앞 유턴입니다. 그. 자, 깜빡이 껐다 다시 켜고요. 이어서 신호를 중립합니다. 저기는 좌회전시 보행신호네요. 자, 멈추고 중립. 자, 보행신호 들어왔네요. 핸들 다 돌리고 출발. 자, 우측 깜빡이 켜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차를 세우라는 곳에 세우시고, 멈추면 P 주차부를 걸리고 깜빡이 끄고, 그 다음에 시동까지 끄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로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